자, 오늘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자, 결국에는 우리 건강 중요하죠. 면역력을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사회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노바렉스를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오히려 전자 의료 기기 쪽을 살펴보자라는 이 취지로 인바디를 가져오셨습니다. 노바렉스와 인바디,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로 한 종목씩 두 분이 주셨는데 결국에 뭐 제약바이오, 뭐 의료 쪽이냐, 기기 쪽이냐, 아니면은 이런 건강 기능 식품 쪽이냐 하나씩을 가지고 오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네, 결국은 내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에 확진됐다고 해도 예전처럼 뭐 네. 강화돼서 동선 체크하고 네. 뭐 집에 있으라고 하는 이런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예,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해줄 게 없으면 네. 저희 건강은 저희가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생각나는 거는 면역력 관리겠죠. 네. 그래서 백과님도 아침에 쫙 드시죠. 뭐 이제 한 다섯 네. 여섯 날은 기본이라더라고요. 네. 요즘에 보니까요. 비타민이랑 여러 네. 가지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 피부의 비결이죠. 꿀 피부의 비결. 네, 네. 그래서 아마 아침 대신 이거 먹고 나오면은 배부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관점 쪽에서 노바렉스를 지금 체크해야 될 이유는 특히 건강기능성 식품 쪽의 강자죠. ODM, OEM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개별 인정 원료 쪽으로는 국내 최다 개수를 보유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 원료를 통해서 이제 ODM과 OEM으로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한 37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또 얘기 많이 나온 뭐 루테인, 눈에 좋은 거죠. 네. 그쵸. 그리고 또 오메가3, 또 이거는 뭐 그 중년 이후에는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홈쇼핑입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보스웰리아 이건 어디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쪽으로 회사 홈페이지 가다 보니까 쭉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료부터 제품까지 모두 다 취급할 수 있다라는 강점들 그리고 또 글로벌 40여 개국의 파트너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뭐 아무웨이, 뭐 또 GMC는 요즘에 또 뜨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수입 브랜드로 알려져 있던 건강 기능성 식품 쪽인데 뭐 블랙모어스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꾸준한 실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이 노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몸이 좀 허한 것 같아. 홍삼 뭐 이런 것부터 이런 전반적인 변화들도 꾸준히 어떤 섭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최근의 추세는 또 뭐 홍삼이나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쪽도 계속 제품 판매가 늘어나는 추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건강기능성 식품도 계속 시장은 커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그중에 눈여겨보는 게 계속 주문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회사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8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5성 공장을 다 증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 가동이 됐는데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매출 4천억 대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볼륨 자체가 커집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한 350억 대, 한 28%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꾸준하게 늘어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데 시총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총 3,300억 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바렉스, 결국에는 우리 몸은 우리가 챙긴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히려 이런 쪽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노바렉스 주셨고요. 자,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요즘에 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체성분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살이 많이 찌면서 뭐 일단 얼마만큼 이제 지방이 줄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거를 체크하는 뭐 그런 걸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만드는 뭐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자 체성분 분석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인바디라는 이제 회사 명이 있듯이 뭐 체성분 기기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인바디 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뭐 상당히 그 보편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병원이나 재활의학센터 검진센터, 뭐 스포츠센터 전부 가시면 뭐 인바디 한 번씩 해볼 수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7개국에 뭐 현지 법인을 뭐 설립을 했고요. 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70% 이상을 해외에서 이제
해외 수출로 지금 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을 걸로 나왔습니다. 아직 그 전체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3분기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이 28% 증가한 1,0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10% 증가한 27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뭐 1,348억으로 한 2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53억으로 이제 85%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비만을 이제 줄이기 위한 이제 뭐 국가적인 그런 대책도 많이 뭐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비만 여부를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인바디 기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관련된 해외 시장 개척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시회나 아니면 뭐 학회 세미나 뭐 최근에 들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관련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인바디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인바디 보급 관련돼서 최근 이제 단순하게 그 뭐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홈 네트워크나 이제 유 헬스케어 같은 거에 이제 연관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확대를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가정용,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그 전문가용이나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정용 판매도 좀 최근에 들어 네. 그 늘리기 위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직접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인바디, 젠바디 말고 인바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바디의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뭐 지금 가격이 한 조금 올라서 21,000원대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21,000원대 네. 내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목표 가격으로 이제 하락하기 전 가격이 한 28,0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손절 가격 17,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좋습니다. 자, 인바디의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노바렉스도 볼까요? 네, 노바렉스 차트를 보게 되면 안 빠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장에 거의 영향이 없이 횡보가 올리지 못하도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기업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또 하나의 식품 뭐 바이오 관련된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어느 쪽에서 다시 실적 확인하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한 38,000원대 진입은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영역이 들어서고 있는 약 한 48,000원대 정도까지도 바라보면서 어차피 작년보다 좋은 실적 추가로 고점 시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바렉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잘 체크하시고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 제시해 주신 대안주는 노바렉스와 인바디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고 시장 전략을 좀 듣기 전에 조금 전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주당 순이익 EPS는 1달러 32센트 기록했고요. 매출도 76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7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32억 6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많이 늘면서 이것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자, 하지만 주가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오늘 상승 거의 강보합격까지 끌어올렸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1.4%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적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네요. 두 분께 오늘 시장 전략은 좀 다음에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